전북 남원의 작은 시골 마을. 유난히 돋보이는 집이 있다는데요. 마치 휴양지 같은 이곳에 사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몰디브에서 온 모하메드네 가족이었네요. 한국살이에 고군분투하던 모하메드가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원을 작은 몰디브로 만든 주인공 모하메드의 새로운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아, 와. 들깨. 2년이 지나서 만난 모하메드 가족. 전보다 더 북적북적해진 것 같은데요. 큰 밭에다 또 심어놓고 먹고. 이거 해야지 오늘. 오늘 이거도 해야지. 요거 매라고 이제 딸래들 거. 오케이. 쌍둥이 현준이 호준이도 쑥 자라서 어느새 밭일을 돕고 있네요. 휴. 맛있다. 감자. 재작년 태어난 막내 용준이가 응원 왔나 봐요. 아 귀여워라. 뭐야? 집안일 도울 때 사고만 치던 그 모하메드 맞나요? 요거 좀 빼봐. 아니 우리 아빠 엄마 집에 가봐. 가서 우리가 할게. 우리 모하메드가 그새 늠름한 사위가 됐네요. 이거 요것도? 네. 나도. 감자는 다 캤는데 이게 끝이 아닌가 봐요. 저기 선 이게 또 긁어야 된대. 덮어야지. 아 이거. 많이 헂쳐놔야지 또. 이거랑. 요걸로 해라 요걸로. 아 이거. 그거 나올 것도. 처음 밭을 가는 모하메드. 견륜질 한 번에 마치 베테랑 농사꾼처럼 척척. 대단한데요. 뭐든. 아니 할 시간이 없지. 잘해요. 엄청 열심히 해요. 이제 해본 솜씨잖아요. 요즘은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뭐든 그래. 한국말도 잘하고 살도 많이 쪘어. 옛날에는 삐쩍 말랐어. 핸섬보이 영화배우 같아. 양복 입고 머리 오지마. 말도 안 들어. 여기 콩고 있어. 예, 저 거시기하러 왔구만. 뭐 이 좀 거시기하러 왔네. 거시기가 알아? 거시기. 아야 할머니. 거시기가 무슨 말은 모르면 거시기. 어디에면 모르면 맞아 이모. 오늘 뭐 했어? 거시기 했어. 맞아 할머니. 이거 우리 지거리 할머니 말. 할머니 말은 지금 내가 많이 잘 알아요. 왜 그러니까 나는 같이 할머니랑 계속 오랜만에 살았으니까 나도 지금 많이 알아두세요. 너도 여기 만들어? 그런데 이 모하메드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던 왕 할머니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가신 걸까요? 어? 모하메드 가족이 이곳에 왕 할머니를 만나러 왔네요. 어디 왔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가, 온가? 아가, 이거? 어머, 다리를 다치셨군요. 이젠 정말 농산일 그만하고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 할머니, 농사 걱정했어요? 아니요, 내가 아픈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 진짜? 이제 사고가 이제 자리에 거기서 자주 댕기봐. 20개 이제 걸으면 지났어. 걸음 안 하면 생긴 거가 그대로 이제 사고가 다 쓸 것이요. 네. 자꾸 일하라 소리 하지 마. 그럼 넌 이제 얘 주는 거야? 아 주든지 안 주든지 그것은 나한테 높게 이제 내가 주든지 안 가. 그러네요. 이 말은 부르지게 뭐든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할머니 일 있으면 우리 시간 있으면 우리 가서 일도 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지금 잘 먹어서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어, 아파? 여기 아파? 여기 아파? 네.
개구쟁이 쌍둥이는 마당에서 한껏 여유롭네요. 하준, 하준. 내일 학교 가는데? 학교 안 가? 학교 가는데 내일? 하준, 가방 갖고 와. 숙제해야 돼. 바깥에서? 바깥에서 하면 좋아. 맞아? 멀리 있어야 돼. 빨리 와. 아빠 여기 기다리는데. 잘했어. 너 이 텐트가 무슨 색깔? 아빠, 이거 텐트 그리기가 어려워요. 텐트? 아니, 텐트가? 이렇게도 그리면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봐봐, 이렇게 했는데, 맞아? 물고기. 모하메드가 있어, 매번 맞아? 숙제를 도와준다는데요. 하지만 일기에 그림만 그릴 순 없잖아요. 모하메드, 한글은 어떻게 해요? 오케이. Young, maybe for me. 뭐 아빠 생각은 이상해. 맞아, 기다려봐. 수 용 용 용자 이거 아 미미미미미미 이거도 안 돼. 아빠 이걸 이렇게 했잖아. 이걸 이렇게 해야지. 아 이응 니은은 아니고 이응은 맞고. 아니, 그냥 아빠가 아 죽었다. 네가 이겼어. 하이파이브. 아빠는 어디 있었는데? 전무랑 삼미, 와이프랑 와이프도 시간 있으면 와이프도 해요. 그럼 모하메드는 뭐 담당이에요? 나는 영어 말은 뭐, 나는 그림, 나는 다른데, 나는 소셜, 내가 이거 안 돼, 안 된대. 아, 밥 먹을 시간, 이런, 내가 가르쳐줘. 받아쓰기로 구긴 아빠 채면 어떻게 회복하죠? 아빠야. 현준, 현준. 여기에서 네가 그림 하고 싶어 해서 말다 보니 무슨 그림 하면 좋아? 아 샤크? 어 여기 샤크 네가 샤크 좋아할때 무슨 샤크가 좋아하는 거 체크해봐. 오케이. 이거 어 좋아. 이거 이상한데? 알았어. 진짜 이상한데? 뭘로 해? 이거 우리 완할머니 보면 완할머니가 무서워. 이거 완할머니 스토레지야. 문아 오빠는 안 돼. 무서워서. 무서운 눈을 해줘. 무서운 눈. 아, 아빠 여기 눈을 해줘요. 알았어. 그래. 이렇게 봐. 포인트 이렇게. 아빠 난 먹으면서 아빠가 하는 거 볼게. 눈? 어려운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순식간에 벽화 그리기에 집중하는 모하메드. 시간 날 때마다 그리운 고향을 종이 위에, 벽 위에 담으며 스트레스를 푼답니다. 와, 작품이네요. 남새들은 바다랑 바다 물고기, 우리 산둥이도 물고기 제일 좋아서, 바다도 제일 좋아서 나는 이 분 바다 컨셉트에서 월타 산셋 컨셉트에서 보면 어때? 아빠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아 멋져요. 멋있어? 어떤 네. 점이? 그리는 점이. 그런데 창고 문이라기엔 너무 으스스한 거 아니에요? 살도 양팔도 다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 완할머니 여기가 어떻게 물어보네. 무서우면 보라보라니. 이거 완할머니 집이니까 완할머니 안 줘봐. 나는 지워줘. 나는 괜찮아. 나 오늘의 기분 지금 보자. 아직 잠에서 덜 깬 쌍둥이 이제 학교 가야죠. 버리려고 그 현준아 준 응? 어? 가만 ready? 어? 빨리 가자. 응. 어? Everything ready? Check 있어? 쌍둥이의 등교를 챙기는 모하메드. 전보다 더 어엿한 아빠가 된 것 같은데요. 현준이 하진이 1학년 들어갔어요.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네,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And all the gathering, parent, any sports day, any event I go. Because they always want us to go and if we don't go, they'll feel very down. That's why my parent is not there. So yeah, we go. 이 뭐야? 이거 학교. 제가 그만 지켜봐. 뭐야? 아빠 같이. 뭘 가져왔어? 학부모가 되더니 꼼꼼해졌어요.
Sometimes they might put a toy also. This age, in the school they exchange sometimes small toys. I sometimes check and find out stuff. Here, okay. 괜찮아. Very good.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형 어디 갔어? 형 어디 갔어? 학교. 응? 얘 가고 싶어? 응? 응? 학교 가고 싶어? 그래. 그래. 다 가야 돼. 오케이? 사실 전반적으로 케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이 잘 돌봐주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빠. 그지? 내가 집에 일찍 오면 내 사람들이 만나서 오늘 뭐 했어 이거 다 나는 체크해요. 그래서 한국말 잘 몰라서 그냥 가끔 스트레스 있어 학교 가면도. 근데 내가 진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내 아들 어떻게 이런 이런 이렇게. 돈 많이 벌어와? 네. 아빠 화이팅. 자, 아빠 화이팅. 화이팅. 할머니 간다. 안녕. 아빠랑 잘 돈 많이 벌어 갖고 와. 어이구, 어이구. 우리 운전기사. 우리 역할. 얘가 제일. 아이고, 용준이가 운전하려고? 너 용준이 보는 일이 제일 큽니다. 아이, 좋아. 아빠 빨리빨리 해야 돼. 아빠 돈 많이 벌어 오세요. 네, 엄마 우리 갔다 올게. 네, 네, 오늘도 수고하세요. 조심해. 엄마 아빠한테 잘 갔다 와. 남원 시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여행사 일도 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아. I believe now we are Korea top 3, top 4. Yeah, can. Even we are small. People are small. Our knowledge makes us that level. 고향 몰디브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는 모하메드. 그런 모하메드에게 늘 힘이 되는 건 사랑하는 세 아이들과 가족입니다. Total six. 이래도 아는 분이 많아 가려. 미향도 때문에 미행하다. 바람 많이 있어서. 퇴근 후 좀 쉬나 했는데 뭔가 일을 벌인 모하메드. 나는 지금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 우리나라 화이팅 하면서 파티해서 에너지. We give the energy. 아, 스웨덴. 제주 많은 모하메드 덕에 가족들에게 재밌는 일이 끊이지 않네요.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모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다 만들었어요. 아, 다 만들었어? 네, 앉으세요. 우리 먹기만 하면 돼? 네네네. 네. 앉으세요. 망령, 비성령. 이모들이 우리 산둔 와이프 할머니, 아버님 아버지님 다 앉으세요. 대한민국 승리를. 모하메드가 말이 그렇게 한국 같은 한국 사람처럼 능숙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도 더 친근하게 집안 대소사까지 자기가 막 다 누구 생일이라든지 이러면 자기가 나서서 챙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모님들이나 뭐 삼촌이나 다들 예뻐하시죠 사실. 나도 제일 좋아요. My feeling 내 가족 진짜 내 가족. 그래서 내가 걔 더 같은 거. 한국에 멋지게 적응한 모하메드. 앞으로의 날들은 어떨지 더 궁금해집니다.
지금 우리 몰디브 친구가 학생 여기에 왔어. 내가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여기 타밀레 있어. 한국에 몰디브인이 또 있다고요? Oh my god. A long time. Oh my. Nice to meet you, brother. 한국에 온 지 4년째인 슈메이스. 두 사람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온라인에서 서치해서 모하메드 몰디브 사람 한국에 있어 없어 이런 게 서치하면 내가 왔어. 하면 그래서 수메가 나한테 컨택됐어. 어떻게 살아? 음식 무슨 음식 내가 먹으면 괜찮아? 이거 다 월일 있어서 나한테 컨택됐어. Let's go to the car. So you must be tired. I'm sure. Yeah, it's been long time. Oh my god. I don't even now remember how you look like before. Let's go. The car is over there. My wife is there in the car. 모하메드를 만나러 남원까지 온 한국살이 후배 슈메이스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밀가루 있어요? 혹시 밀가루? 밀가루. 어플레어크 밀가루? 어플레어크는 뭐예요? 여기. 여기 파는 밀가루. 이거 보면 팍리옥 있으면 이거 뭐는지 몰랐어. 하지만 이거 깡 알아요. 사진 전자 사진에 보면 이렇게 파워풀 생각은 파워풀 이거도 파워풀. 그래서 이거는 이거보다 이거는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자는 강하지 않아요. 어제 한국말이 서툴러서 장보는 것도 쉽지 않답니다. 이름에도 슈메이스는요, 몰디브에서 촉망받는 국비 장학생이라는데요. 잘 지내겠어요, 선생님. 교수님 같아요. 나잘 지내겠지. 무사히 학업을 마쳐가는 슈메이스. 하지만 교수님에게 걱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외국인 학생들 오면 가끔 오는 것 같은데 여학용사 학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은 전공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강의 장면 같이 듣고 했잖아. 지금도 같이 클래스메이트 많이 있잖아. 클래스메이트 얘기 좀 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 갖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일해요. 그래서 아마 저도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같이 식사 하려고 저도 말 안 했어요. 바쁜 것 같아서. 이런 고민을 안고 먼 길을 온 친구에게 선물을 사주려는 모하메드. This is the best I have. So what to do? Then we will eat. Okay. You don't know. But you have to eat first. 남자 안경. 남자 맨 뒤자리 거기 뒤쪽 여기 가운데 저, 센터. 아 여기 센터. 그리고 이쪽. 오케이. 아 들어가요. 자. 어때요, 슈메이스? 마음에 들어요? British color is not familiar to me. It will be okay. Look ordinary. This is too much colorful. I think so. 여기 사장님 보면 색깔이 있는데 그냥 일반으로. 그냥 일반으로. 한국말을 해야 빨리 한국말이 늘지. 영어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수메 have a very pure good heart. But Sume is also very shy. He don't talk much. 모하메드 성격은 그러니까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일단 부딪혀보고 표현을 막 몸짓 발짓이든 표현을 막 하는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이제 좀 조용하게 자기 혼자 그냥 참고 더 아무래도 혼자 좀 마음속으로 좀 그런 끙끙 앓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같은 나라에서 왔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성격은 달라도 한국에 잘 적응하고 싶은 마음은 같을 텐데요.
After that? When you came here first time, how you felt about the place? It was not very easy to make friends. When we studied our language course, all of the classmates were foreigners. But outside, it was initially difficult to make friends. But I think it's more like a language barrier. We don't understand. They cannot understand what I'm saying, and what their Korean are saying, I can understand. Then I feel like, oh, they don't talk to me very nicely. But actually, in a language wise, they are talking to me very nicely. If I speak their language very well, actually, I make very fast Korean friend. 친구를 사귀고 싶었던 슈메이스 이제 먼저 한 발 다가가 볼까요? So you can come and see how much and how they cut also. 다음 날 아침 모하메드 가족과 슈메이스가 집을 나섰습니다. This is our sesame farm. Some garlic, broccoli. It's okay. 아 네. 아 먹었. 능숙하게 마늘을 캐는 모하메드. 반면 슈메이스는 처음 해보는 티가 팍팍. 마늘이 아니라 보물을 캐는 것 같은데요. 써머베이다. 슈메, 화이팅! 폴, 폴! 아니! 괜찮아, 이렇게. 이거 하나 했어? 지금까지? 어? I did this much. I did two. You was a F, yeah? 선 수박 먹고 해. 네. 이제 수박 애썼어. 힘들었지. 언니 안 들어. 언니 안 들어. 대학 볕에서 일하다 먹는 수박. 아 슈메이스 엄청 행복해 보이네요. 아들 수박 드세요. 뭐야? 무엇을 또 이 시락 죽고 있어? When you someone asks for your age, do you think how old I am? You try to go beyond, more or less than what you think even. When you say that kind of age things to Ajummas, little bit older people, Ajumma, they'll be very happy. Oh, I look young. Thank you. 엄마가 지금도 진짜 young이야. 예뻐 지금도. 어 진짜. Very young. 야, 립 서비스 너무너무 잘한다. 수미 씨, 엄마 몇 살 보여? 동네에서 50? 동원은 치킨 50? 정말? 아이고. See? Very happy, no? 에이, 완전히 립 서비스다. 아니요. 사실은 이거도. 더 적게 보인다고? 하지만 선배 지금 저 알아요, 선배 어머님. 그래서. 50이라고? 엄마가 66. 안 보여요. You don't believe? 이모들이가 좋아. 아 진짜 예뻐. 아우 고맙습니다. 그래, that kind of trick. 내가 선배한테 가르쳐줬어. 그러면 친구 많이 빨리 만들어야. 몰디브 음식 레시피를 보고 있는 슈메이스. 혹시 요리를 준비해 온 거예요? 남부? 하는데 이웃은 도와줬어요. 이 가족과 이웃에게 들려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네 팀의 슈메이스가 만들 오늘의 메뉴는 이거 달콤한 대추야자 케이크. 몰디브 전통 디저트라는데요. 오, 와. Slowly have to cook.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본 모하메드 침 떨어지겠어요. I'm very excited because 우리 둘은 몰디브 사람. 여기 한국에서 몰디브 음식 만들면 몰디브 사람이 만들면 나는 얼마나 기다려. 아 무슨 맛이야? 몰디브 같으면 좋은데. Maldives people make maybe Maldives taste will come more. 이제 앞서 만든 반죽을 40분 정도 구워내면 완성입니다.
모하메드네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맛있는 음식으로 표현해보는 슈메이스. 드디어 완성! 오, 정말 맛있겠어요. 엄마가 뭐 일단 엄마가 먼저 그거 봐. 오. 맛의 평가를 해볼게요. 오, 그래도 완전 카스테라. 카스테라 맛이. 맛있어. 잘 만들었다. 이런 것도 이거 뭐래? 아니 이런 건 사 먹는 음식이지. 집에서 해 먹는 거 아니야, 뭐지? 몰디브 요리 대성공입니다. 아, 그거 이것도 약간 카스테라 맛. 맛있는 음식은 같이 먹어야 제맛.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And when you meet, you just greet nicely first, and then I'll introduce you, and then you can also say, 만나서 반갑습니다. So let's go in now. 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몰디브 친구예요. 몰디브 친구가 이 케이크가 몰디브 스타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거 줘서 할아버지 할머니 먹었어. 잘 먹었어요. 커피 한잔 하시면 들어와서. 잘 드세요. 커피 한잔 하시라고. You want to drink coffee, that's it. Okay. Okay? Okay. It's garlic pop. You remember? He and the other grandma was there. 감사합니다. 커피 좋은 맛이 컸다. 슈메이스 많이 어색한가 봐요. 긴장 좀 풀어요. 할머니, 우리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밥 괜찮아요? 오케이. 친구가 잘했어요. 슈메이스 스타일이 슈메 이야기 많이야. 아니니까 조용조용하면 가끔 숨에 이야기하면 더 very low voice.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서 maybe 어른들이 잘 not hearing well because it's old people. 맞아. This time use because I explained last time about this one. Though. This time I'll introduce this grandma you. But I think it's better and nice you explain. You made this one. Okay. This, we should give some to her. If you make any food. Like,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잘 먹었어. 네. 내가 커피 한잔 끼리드리기 잡수실라요? 아. 여기 계셔이? 네, 저 커피 한잔 마셨어. 괜찮아요. 예. 할머니, 저 맛있게 드세요. 예, 예. 잘 먹었어. 네. 나 한잔 있는 게. 안녕히 계세요. 예, 예. 네. Now our mission is clear. Okay. Good job. That's good. You done good, very well. So today you did it. So, yeah. This is our mission. Yeah, thank God. Yeah, thank God. Yes. 슈메이스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 많이 넣어줘라. 또 버스 타고 왔는데 무거우니까 다음에 또 와. 다음에 또 와, 와이프랑. 또 가, 또 가져가. 지금은 먹을 것 한가득 싸주시는 모습이 꼭 친엄마 같아요. 한국 코리아 엄마. This is Korea. 몰디브 엄마 말고 코리아 엄마. 네. 오케이. 엄마. 내 아들. For 아들. Her, you are the son. 이거 이거. 아, 이거 모두 네가 들. I have the coffee. 다음에 와이프하고 와. 고마워. 빵도 그리고 마늘도 캐고 애썼어. 그러니까 수고했어. 다음에 또 이렇게 농사할 때 또 와서 또 해줘. 네네. 네. 네. 버스 터미널까지 배웅온 모하메드. You don't say much things even it is hard. So I think like don't know though how you feel and. The first year it was very quite lonely. Quite lonely, yeah, yeah of lonely, course. Yeah, but now, like you said. Then you have friends also. Yes, yeah. Now I, much better, yeah. Yeah, so it's good. Whatever I have, you can have it. Oh, thank you. Whatever I can, even I have this much rice, you, I will share with you. Because for me, good friends are like this. Thank you for everything. Yeah, I really appreciate it. You can take this and make something good. Yes. Send me a picture. Yes. Take care, brother, okay? Yeah, thank you. Yeah. Thanks so much. Yeah. 프렌드 gone. Now I'm alone. 몰디브 친구 gone. So now again back to normal life. 슬퍼요.
나한테 진짜 없고 슬퍼해. 친구 몰디브 사람들이 저 한국에 진짜 없어서. 아니 친구도 몰디브 친구 한 명이 내 친구야. 그래서 내 가족이야. 그래서 가면 슬퍼. 또 우리 몰디브 사람과 우리 understanding, 우리 feeling 똑같으니까. 가게. 바이바이 소매. 성격은 반대지만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인 모하메드와 슈메이스. 낯선 한국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두 사람. 이웃집 찰스가 늘 응원할게요. KBS, KBS, KBS 한국방송 사랑해.